그런 질문 좀 많이 받지 않으세요? 특히나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을 많이 하시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뭐 예를 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? 그런 거 어떠세요?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. 그렇지. 그렇죠. 그렇지. 그렇죠.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연기 오래 할 수 있어요? 이런 질문도 많이 할 것 같아요.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아요. 저 진짜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면 되죠. 열심히. 좋아서 하면. 근데 그것만큼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, 진짜. 그렇죠?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옛날에 그 촬영 현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았죠. 그렇죠? 그렇죠. 그죠? 그렇죠. 그죠? 겨울에 특히 추울 때 보면, 그렇죠? 예. 막 드럼통에 속옷 다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. 내가 운전하면서. 맞아, 맞아. 서울에서 경주까지도 가고. 아, 진짜. 그렇구나. 겨울에 추울 때 보면, 그렇죠? 예. 막 드럼통에 사극이 진짜 힘들었어. 지금 그때는 진짜 지금 뭐 핫팩이 있어, 뭐가 있어. 없어. 그냥 헛겹 신을 신어야 되면 그냥 헛겹으로 신는 거죠. 근데 그 추우면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민속촌에 가서. 밤새도록 떨고 하고 아~ 바람 진짜 센데 민속촌에도 바람이 민속촌은 질문이 다르잖아 은희 누나가 그러니까. 하듯이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봐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됐어 부당하는 거야? 이런 불쏘시개 옆으로 한번 근데 아 진짜 고수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요. 안 되니까 새기는 거지 마음속에. 아니 뭐 그런 거 있으세요? 이렇게 본인이 또 시도한다 또 시도한다. 시도한다. 그 명언이랄까 이렇게 불 쏘신다 불 쏘신다 지금. 네. 그래도 이렇게 지금. 우리 아이 아들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다. 꼭 이거 지켜라 그런 거. 생각 하나도 안 나. 생각 하나도 안 나. 그때 열심히 사는 거지. 이게 실패. 이게 실패. 여러 번 실패했어요 지금. 아유 자 웃고 즐기다 보니까 네. 이제 벌써 다음 문제였어.